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 7가지.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 7가지. 통곡물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B6과 엽산은 혈액의 산소화를 촉진시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해 탈모를 예방하고 머리카락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 탈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스트레스, 화학품 사용, 열에 노출되거나 호르몬 변화 등이 탈모의 원인이다. 탈모가 생기면 섭취하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대로 섭취하는 것도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되는 음식을 소개한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신체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분을 전부 흡수한다. 머리카락은 모낭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굵은 머리카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지면 병원에 가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보는 게 좋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다음에서 소개하는 음식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데 있어서나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탈모 예방과 치료에도 좋은 것들이다. 산화방지제 과일과 야채는 천연 산화방지제이다.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면 머리카락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빨리 자라게 하는데도 도움된다. 과일과 야채 섭취를 늘릴 것을 추천하고 특히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좋다. 오렌지나 레몬, 키위,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것으로 머리카락과 세포 생성에 있어 꼭 필요한 성분이다. 불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는 쌀, 밀, 그리, 고밀 등의 동곡물에 함유되어 있던 섬유질은 인슐린 수치를 정상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인슐린은 남성 탈모와 연관된 호르몬이다. 뿐만 아니라 동곡물에는 비타민 B6과 엽산이 함유되어 인너 모낭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녹색 채소 산화방지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녹색 채소에는 철분 함량도 높다. 철분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되는 성분이다. 근대나 양배추, 시금치, 라디치오, 루콜라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자. 아연. 아연은 신체 여러 가지 효소 중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필수 영양분이다. 에너지 생성과 단백질 형성에 필수적이다.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은 육류로, 육류에는 아연, 단백질, 비타민 B6&B12가 함유되어 있다. 이런 성분들은 탈모 치료와 예방과 관련된 영양분들이다. 아연은 셀러리, 아스파라거스, 감자, 무화과, 가지에도 함유되어 있다. 엽산과 비오틴이 함유된 음식. 이 두 가지 성분은 머리카락, 손톱, 피부의 세포가 나뉘는 것에 있어 대사육령을 맞춰준다. 비오틴은 빵, 시리얼, 견과류, 콩, 밀기울, 바나나 등에 함유되어 있고 엽산은 소고기, 질면조, 달고기,
병아리콩과 검정콩에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A, 비타민 A 결핍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비타민은 비지선이 막히거나 마르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담당한다. 모낭을 매끄럽게 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 비타민 A는 모낭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머리카락을 더 잘 자라게 하고 더 굵게 만들어준다. 달걀, 야채, 우유, 생선 오일, 해바라기, 올리브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A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 물물은 참 건강한 음료로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탈모는 예방하는데도 필수 요소이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한 물 8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한다. 소프트 드링크나 에너지 음료, 술은 자제한다.